왜요? 왜요? 그냥 숨어 있어요. 오, 진짜 뭐가 있는지 보이지? 우와.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님, bro, have you seen Amylatus? Beetle? Longhorn beetle. Or the rhino beetle. Yeah. Yes. In here? Everywhere. Everywhere. To see them. 자, 이번 영상은 바로 수리남 정글에서 이틀 동안 다양한 생물들을 한번 찾아볼 겁니다. 뭐 낚시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곤충을 찾을 수도 있고. 또는 바이칼라라고 하는 자이언트 왁시몽키 트리포록이라든지 아나콘다라든지 다양한 생물들을 한번 찾아볼 겁니다. 와, 여러분들 여기 보이십니까? 장관입니다. 지금 나비 수백 마리가, 우와, 나비 정원이다. 이 정도면, 우와, 여러분들 여기는 낙엽이 아니라 나비입니다. 오, 대박이죠? 우와, 얘들아, 뭐하니? 엔젤피쉬. 여러분 대박이에요. 오, 여기 시클리드 있고, 저기 보면 아래쪽에 이렇게 있는 게 바로 엔젤피쉬거든요. 와, 미쳤어. 피터 형이 보니까 엔젤피쉬가 있어요. 아, 진짜? 우와, 한 방에 이만큼 잡았어. 우와, 아쿠아리움에서만 볼 수 있는 엔젤피쉬입니다. This is red spot? Yes, red spot. 아, red spot. 우와, 엔젤피쉬가 나왔습니다. 아, 이 수리남 고유종인 것 같죠? 와, 그리고 이거 비주얼 보세요. 이게 한국에서도 분양을 하는 종류인데 이름은 까먹었거든요. 이거 그거 이름 그거 아니에요? 무슨 헬멧 제트 뭐 해 하잖아요. 뭐 해 뭐였던 것 같은데. 예, 네, 아무튼 이 친구도 여기서 잡혔고, 위에서 보면은 그 아로하나 헤엄치는 것처럼 헤엄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많이 있잖아요, 송사리. 여기는 테이트라가 다 엄청 많아요. 색깔 조금씩 다르고 다 비슷비슷합니다. 잘 가, 빨리. 거예요. 자, 피터가 또 팠습니다. 우와, 우와, 뭐야? 이게 더 잘 잡혀. 우와, 뭐야? 이렇게 잡으면 되잖아. 카물치 아니에요? 아, 이거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울프피시. 아, 아이마라? No, no, Aymara. The smaller type. 아, Malabaricus. Malabaricus. 아, 저는 말라바리쿠스를 잡아봤거든요. 얘가 좀 작은 버전이래요. 오, 그럼 이건 뭐예요? Maybe? Grobita? No? No, maybe Kletikaka. I'm not sure. Kletikaka라고 하는데 확실하지 않답니다. 네, 아무튼 시크릿 종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해보네요, 이 형들이 해주다가. 잡아야 돼, 잡을 수 있습니다. 있어요? 뭐 있어요? 아무도 나. 뭐야? Nothing. 자, 과연? 에헤. 와, 다른 거 하나 잡았어요. 야, 여러분들 제가 잡았는데 그래도 좀 큰 애들 잡히긴 했습니다. Peter brother, what is this? What is name? I don't know the Latin name. 아, this will give me. 오케이. 어, 이거 진짜 주둥이가 좀 특이하고, 광생. 그다음에 엔젤피쉬, 제 손으로 잡은 엔젤피쉬. 그리고 얘가 아까 그 작은 버전 같고, 네, 광생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가. 잘 가라. 이게 아, 가이만. 지금 눈이 빨갛게 비치는 게 카이만이래요. 와. See so many big eyes. 이게 바로 카이만 악어의 눈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다시 한번 더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이 기다려 내가. 잡아줘. 매운탕 뿌리고 있으니까.
Yeah, to the side. Okay. 여기 뭐 좋은 거 나오겠다. 여기 탐거리 나오겠어. 한국 생물 유튜브 위험을 보여줘. Nothing? Nothing. Let me try. Oh, you want to try here on the dirt? Look, so many fishes there. Over the. 오 여기 많아 많아. 저기 물고기 많아요. No. Ah, no. Oh. 오 되게 빨리 한다. 되게 빨리. 아. Something. 오, 엔젤피쉬. 엔젤피쉬를 진짜 잘 잡네. 이게 굉장히 보시면은 사이즈가 지금 다 작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깊은 정글에 가면은 굉장히 커집니다. 아쿠아리움 폭태기. 와, 너무 좋지 않아요? 근데 저기 지금 악어 눈이 저기 지금 안 보이실 텐데 제 눈에 지금 보이거든요. 악어 눈이 저기 두 개가 보여요. 작긴 하지만 그래도. 피터 형이 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뭐가 잡힐까? 이거 진짜 이런 게 빅잼 아닙니까? 오, 오, 오케이. 엔젤피쉬 판박이구만. 근데 여러분들 한국에서 이 엔젤피쉬가 그래도 거의 고가종입니다. 여기서는 쉽게 잡힐지 몰라도 아무튼 그래요. 자, 이번에 또 다른 포인트 왔는데 여기는 부츠 신어야 된대요. 아우, 부츠 신으라니까 기분 설렌다. 한번 보고 찾아보고 온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보라는 것 같은데. 20kg? 아, 그게 둔봉 같은 애네. 발로 이거 밀어줄까요? 아, 그냥 알아서 하시는구나. 이야, 힘이 이렇게 그냥 하는구나. 힘이 엄청 좋아요. 와, 지금 여러분들 저기 가는 게 너무 험해서 그냥 우선 가지 말라고 해서 저희 나왔거든요. 도로 위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큰 물고기 잡았다 해서 또 가져오실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빠르게 하신다. 네, 멜기 잡았습니다. 큰 거. 뭐야? 우와, 씨. 아, 우와. 지금 피터 형이 저기 혼자 가서 잡아온 거거든요. 우와, 둘 다 캐피쉬인데 하나는 되게 작아요. 작지만 굉장히 좀 독특하게 생긴 친구고요. 얘 같은 경우에 약간 대농균이나 이제 빠가사리처럼 이제 가시를 세우고 있어요. 지면합니다. 오, 그 다음에 또 다른 나이트피쉬입니다. 이거는 작화도 체형이 다르네. 오, 이것도 다른 건, 오, maybe like a archerfish? Yeah, a little bit like angelfish. It's Misonauta. 응? Misonauta. 아, 잘 못 알아듣겠는데, 하여튼, 와츠피쉬랑 굉장히 흡사하게 생긴 친구입니다. 유피쉬. 오. 우와.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얼굴이 약간 둥글둥글하게 생기고, 아, 숭어 같기도 하고요. 몸에 스트라이크가 들어가 있고. 우와. 약간, 살짝 그냥 귀염상이긴 하지만. 와, 피터, 베리널. 아, 이게 자연에서 잡는 게 진짜 되게 자연에서 보는 게 이게 진짜 저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인터넷 정보로 공부 좀 해야겠지만 한 번씩 먹어도 보세요. 네? 네, 락이. 락이 말 잘 들어야 돼요. 아니면은 맨날 맞거든요. 정말. 가스라이팅도 배웠습니다. 임신했구나. 어젯밤에 허니문 베이비. 자, 이번에는 다른 포인트 왔는데 여기는 한 차로 한 30분 왔습니다. 삐까 삐까. 오, 진짜. 저 한번 잡아볼게요. 이거 또 있어. 우와, 제 1층에서 먹었던 거 같거든요. 잡았어요, 그림. 자, 아우. 1차. 아, 여기 거는 좀 더 예민하다. 우와, 삐까 삐까 있습니다. 오케이, 슬로우. 오, 겟. 오케이. 이야. 이야. 잡았습니다. 얘네 좀 작다, 빵님. Look, stingray. 가오리다. 어디? Where? Where? Here. 그냥 숨어 있어요. 오, 진짜? 뭐가 있는지 보이지가. 오, 잡았어요. 잡았어요? 어. Can I see? 오. 우와, 진짜 신기해. 신기하죠. 담수가오리죠? 네네. 우와. 얘는 지금 꼬리에 보시면은 실제 독침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그런 가오리고요. 얘 지금 진흙 속에 몸을 숨기고 있어가지고. 우와,
진짜 자칫하면 밟겠다. 우와, 여기 보이시죠, 독침. 그러니까. 이야, 진짜 위험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겠다. 자, 여러분들. 방금 피터 형이 잡은 가오리 있잖아요. 근데 맨발로 들어갔다가는 정말 쏘이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진짜 강한 독을 갖고 있고, 침이 여기 사진을 보는 것처럼 가시 형식이 박히며 뺄 때 빠지지 않는 구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수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남미나 어디 갈 때는 장화를 꼭 신고 물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코리 한 마리 잡으신 것 같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 오, 베리 나이스. 이야, 온몸이 이 친구도 갑옷으로 둘러져 있는 친구인데, 코리도라스라고 하는 관상어입니다.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저기 좀 더 큰 울프피시가 있는데, 막 엄청 크진 않아요. 이야, 이것도 그냥 이렇게 잡는구나. 잡을 수 있을까? 우와, 대박. 우와, 와, 꽤 큽니다. 먹을만한데? 이거 먹어야겠다. 오, 우와, 싸놨다. 이 보세요. 이가 미쳤습니다, 울프피시는. 오, 와, 진짜 잘 잡으신다. 오, I want keep. 자, 지금 저기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 위에부터 하면 흙탕물이 내려가니까 쭉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하자고 하십니다. 와, 신기하죠? 어떻게 이 가오리랑 울프피시가 바로 나오고 코리드라스가 바로 나옵니까? 제발 좀 더 다양한 거 나와라. 오, 프로그. 아, 그때 본 프로그네. 이 친구는 글래디에이터 프로그라고 하는 친구인데 아까 막 울더라고요. 근데 크기가 상당합니다. 손가락 한번 크기 이렇게 좀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 정도만 해요. 크죠? 네, 굉장히 이쁜 친구예요. 자, 그리고 여기 피터 형이랑 지금 같이 있지만 저기 뒤쪽에서 랜디 형이랑 딤 형이 빡빡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자이언트 왁시 모기 트리프로그라고 제가 여기 와서 꼭 보고 싶은 거 그거를 또 찾고 계셔요. 미쳤다. 이게 바로 정글 감성 아닙니까? 아, 이런 거를 자연에서 느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사심이면서도 우리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영상은 아마 대중성은 없어요. 막 진짜로 크고 신기할 법한 그런 물고기들 보여드리거나 그런 생물 보여드리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지만 지금 이런 영상은 사실 다 똑같은 물고기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정부르지 않습니까? 이런 걸 찍어서 그래도 관심 없는 분들, 관심 있는 분들 다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와, 대형 그로비타. 우와, 대형입니다, 대형. 야, 이거는 빵님한테 드리려다가 그냥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빵. 야, 이게 아이마라 작은 거고, 아, 말리파리쿠스라고 하네. 울프피시는 다르게 생겼네, 확실히. 아. 아오. 와, 진짜 이게 노하우인데 이거를 이렇게 꽂아서 이게 인시 그냥 넣어놓으시는 그런 통으로 만들어 보셨네요. 지금 통가지로 가셨는데 우와, 아쿠아리움 피쉬가 여기에 이렇게 잡혀 있다니. 우리나라에서 물론 송사리 잡는 느낌이겠지만 물론 피뎀이 많은 발견이 동작에 이런 잡는 느낌이겠지만 아, 진짜 한국인으로서 너무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아, 진짜 그냥 시골 동네 형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냥 형, 나 가재 잡아줘. 나 이거 잡아줘. 막 그런 느낌. 저랑 보려님은 이제 동네 형 쫓아다니는 꼬맹이 같은 느낌입니다, 지금. 피터 형은 거의 주로 지금 코리도라스를 잡고 있는 것 같고요. 다른 종류의 타입을 보여주고 싶어 하셔요, 지금. 코리도라? 저것도 아이마라요? 아이마라? 아이마라? No, no, no. This is the Malabaricus. 아, 말라바리쿠스. This one is Aymara, this is Malabaricus. 아, 거기로 확인하는구나. 턱으로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얼굴로도. Look at the eyes, Aymara, Malabaricus. 아, 무늬도 다르고. Almost same size. 야, 오, 땅가가지다. 야, 엄청 크다, 여기 거는. 와, 여러분들. 수리남 땅가가지 크기 어마무시합니다. 와. 아, 근데 어우, 개미가 무는 게 더 아파. 불개미네. 어우. 그리고 지금 한 마리 뭐 잡으셨다고 하는데 오! Sub adult. Not completely adult yet. 지금 중성체급인데 아 adult corydoras? Yeah, yeah. It's a corydora geoffroy. The special one. Special one. 오! 아우.
아, 지금 불개미 쏘여가지고 마침 잡아서 막 보여주시는데 제가 너무 따가워서 손을 내리다가 촬영 도와주시려다가 놓쳤어요. 이게 바로 정글입니다. 예상치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아, sorry. No problem. In the beginning it was 200, more than 200 US dollars. Now it's less. Beginning price $200? Yeah. 뭐 앙컷 수컷 뭐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뭐 70부터 뭐 50부터 뭐 각지각색인데 아무튼 뭐 $2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게 와, 그러면 지금 28만 원 정도 번 거네요, 형. 형 밥 사줘. 자, 여러분들 너무 재밌죠? 지금 이틀 동안 지금 촬영하는 건데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산으로 갈 겁니다. 와, 근데 여기서 피파피파도 또 나오고 그 다음에 가오리, 그 다음 울포피시들, 그 다음에 다양한 열대어들, 그 다음 코리도라스까지 나올 줄은 몰랐는데 아무튼 재밌어요. 제가 이번에 정글로 이제 숲속으로 가가지고 좀 다양한 또 개구리라든지 또는 다양한 곤충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수리남 하면은 자이언트 왁시 몹스트리프로기 저한테는 가장 임팩트가 있는데 그 친구가 진짜 피규어 같거든요.